네, 이번 시간에는 ELK를 저희가 우분투에다가 설치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LK가 뭐 7점대 정도 버전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8점대로 신규 버전이죠.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버전이 8.11 버전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으로 또 설치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제 7점대하고 좀 설치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고요. 후에 이제 엘라스틱 쪽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뭐 키바나 여러 가지 위해서도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뒤쪽에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차이점들을 기준으로 또 설명을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엘라스틱과 관련된 것들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LK를 하나씩 엘라스틱 서치, 그 다음에 이제 키바나 이렇게 우선은 두개 설치를 할 것이고요. 로그스택스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엘라스틱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설치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도 우분투, 그 다음에 저희가 우분투 버전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같은 경우에도 우분투 22 버전 기준으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최대한 최신 버전에 맞추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8기가 정도의 지금 약한4 프로세스 정도, 예, 이렇게 용량을 잡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ELK를 제대로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한다면은 적어도 8기가 정도 이상의 성능을 가진 가상 환경이든 아니면은 실제 서버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Elasticsearch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쪽에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우분투 환경 같은 경우는 DB 파일, 리눅스의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A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신 버전들을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환경에 따라서, 리눅스 환경이 이제 어떤 거에 따라서 설치 파일들이 다른데,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DB 파일입니다. 그래서 DB 패키지 파일이고요. X86, 8664 버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것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또 작업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을 여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해서 T라고 누르시면 이제 터미널이 이렇게 열리고요. 그래서 터미널을 이렇게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Elasticsearch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자바를 환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JDK를 한번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udo apt 업데이트를 해주셔가지고 저장소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우선은요, 항상 어떤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뒤에 DB 파일을 설치할 때도 항상 sudo apt 업데이트를 통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sudo, 그 다음에 apt install, 그 다음에 -y default jdk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y는 이제 항상 y로 입력을 한다는 소리죠. s로.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Elasticsearch 같은 경우에는 기반들이 이제 자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JDK가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로그스택스나 그런 것들을 연동할 때도 당연히 이제 JDK 이 환경들이 또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디폴트 JDK로 하면 이제 오픈 JDK가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C 다운로드 쪽으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홈에 여러분들의 이름, 우분투 설치했을 때 설정했던 이름, 그다음 다운로드라고 하는 경로에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 그 다운로드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udo dpkg, 그다음 -i elasticsearch db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몬이나 그런 것들 서비스에다가 등록하고 실행하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만약 이게 설정들이 바뀌게 되면은 데몬을 리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서비스를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엘라스틱
스타트를 해가지고요. 우선 서비스를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비스 등록을 하고요. 실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실행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난 뒤에 Elasticsearch 같은 경우에는 9200 포트로 열람이 됩니다. 그래서 nested-na라고 입력하시면은 nested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연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sudo 그 다음에 apt install 네툴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예, 필수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제 잘 실행이 됐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툴스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면은 이제 IP 정보를 확인한 IP 컨피그 같은 경우나 네스테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sted-na 그 다음에 grep 그 다음에 9200 포트가 열람이 되는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리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여시고 https localhost 9200 포트를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나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밴스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세터 리스크 앤드 컨티뉴 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점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입력이 없이 그냥 접속이 돼요. 근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보안상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설정 파일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뭐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 패스워드, 기본 패스워드를 이제 수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십니다. 초기 패스워드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udo, 그 다음에 usr share. 그 다음에 Elasticsearch 같은 경우는 설치, 아무튼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usr에, 그 다음에 share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Elasticsearch의 reset,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Elastic이라고 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리셋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를 이제 바꿀 거냐, 오케이 하시고, 제가 엘라스틱을 이름을 잘못 썼죠. 엘라스틱 이렇게 그 다음에 Y.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가 리셋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잘 적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엘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패스워드를 잘 적어 두시고요. 잘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들을 한번 좀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것은 이제 키바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키바나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예,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 이제 키바나 쪽에 관련된 것들을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키바나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바나 다음에 다운로드 검색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저희가 DB 파일 선택하시고 예,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바나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엄청나게 크죠. 예, 키바나를 사실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예, 용량도 작은 성능에서 잘 돌아가는데 요거죠. 예, 요것들을 이제 퍼포먼스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키바나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동일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pkg-i 키바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래요. 자,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udo service kibana 그 다음에 start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키스토어가 이제 뭐 크리에이트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후에 또뭐 인증을 하는데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기반하는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601 포트로 동작을 합니다. 5601 포트로 동작을 하는데, 아까 5601 해서 아직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시간이 다소 걸려요. 예, 시간이 한 1분에서 많이 걸리면은 한 3, 4분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HTTP localhost 5601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제 동작이 됐네요. 그렇죠? 키보나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빨리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lasticsearch 앞에서 설치했던 것들하고 이제 설정들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매뉴얼로 이렇게 컨피규어 매뉴얼로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TP 아까 9200 포트였었죠? 그래서 9200 포트 OK 체크 어드레스.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바나 같은 경우 이렇게 키바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저네임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이게 입력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행했던 것들 마우스 위쪽으로 하시면은 Elasticsearch 그 다음에 Reset Password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죠. 아까 했던 거 그거를 키바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키바나 시스템과 관련된 패스워드들이 리셋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Y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것도 잘 적어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난 뒤에 OK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잘안 보이죠? 그래서 Configure Elasticsearch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바나 쪽에 어떤 코드들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어디서 이제 얻을 수가 있냐, 바로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USR에 그 다음에 이제 Share,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바나 쪽으로 가셔가지고 키바나에 그 다음에 버티케이션 코드라고 있거든요. 요 명령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93, 그 다음에 309라고 이렇게 나왔죠. 똑같이 여기다가 693, 309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들은 꽤 어렵지는 않죠. 단지 이제 중간에 패스워드 설정이나 요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바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초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설정 파일들을 찾느니 차라리 키바나를 다시 설치하시는 것이 아마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엘라스티서치 쪽에 요것을 로그인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엘라스티서치 관련 아까 엘라스틱이라고 했던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있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그 다음 패스워드 여러분들 받으신 거, 그 다음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엘라스티서치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치 과정들이 모두가 완료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로그스택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로그 정보들을 이제 수집한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할 것이고요. 메뉴를 클릭하고 난 뒤에 이제 뭐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대시보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데브 툴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정상으로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